차고 나가는 걸로 하는 거. 안 차고 나갔는데?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? 자만의 그게 있는 거고 그거 외적으로 배드민턴 그러니까 복식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하면서 자기만의 그 장점을 더 살려야 되는 거지.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기본이잖아. 지금 기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. 기본. 근데 기본이 내가 아직 부족한 거지. 나도 기본이 부족해. 복식 수비하는. 그 난 치는 그냥 못 가는다 지금. 이걸. 아니야 많이 좋아졌어. 처음엔 아예 가지도 못했잖아. 근데 제가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체력을 한다 치면은. 네. 뭘 해야 될까요? 공연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. 축구. 오, 축구도 할 것 같아. 축구 웨이트. 웨이트 많이 하고. 힘이 좋아야 되니까 웨이트. 나 축구하라고 한 적 없는데? 형이가 이거 알려줘가지고 이런 거 근데 이거 차고 나가는 걸 하는 거 안 차고 나갔는데? 이거 알려주는 거 이거 아니야? 내가 알려준 코치가 코치가 잘못했는데 이거? 아니 내가 알려준 거랑 많이 다른데 어? 내가 알려준 거랑 많이 다른데 내가 알려준 거랑 많이 다르게 하는데 그래? 한 번만 영상 달면서 이거? 아니 내가 있어요, 아니 이게 처음에 사이드 스텝을 막 자기가 한다고 하길래 내가 봤거든. 근데 사이드 스텝을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옆을 좀 잘 밀면서 가라고, 바닥을. 바닥 잘 밀고 가면 여기서 사이드 스텝 할 때 이렇게 밀면서 가는 연습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해줬거든. 똑같은데? 똑같지 않나? 어? 저랑 똑같지 않나요?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두 번일 거 같아. 두 번인가 그래, 이게 원래.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오랜만에. 하나, 둘, 이렇게 해볼까? 하나. 둘, 하나, 둘 이렇게 찍어야 돼, 마지막에. 하나, 이렇게 쭉 이런 느낌. 다리도 많이 벌리고 발도 멀리 해봐. 이 스텝의 리듬이 있어. 두 번인가 그래.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이런 느낌으로. 그걸 근데 미는 빨리, 세게. 그걸 빠르고, 최대한 빠르게. 아니, 그대로 빨리 가야 된다고. 이 땅에서 놀게끔 해봐, 땅에서 놀게끔. 그치,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라니까. 고생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혹시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고생했어. 쉬자. 나이스.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 될 뻔 했잖아. 이거 몰라면 안 되겠다.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. 내가 막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밀려. 사람들도 말고 좀 피리 올려주세요. 아니 안되고 이거 올려 갑시다. 새로 운동하실 거면 네. 200m를 200m요? 네 200m 달리기를 많이 하세요. 200m 달리기 전력 질주로 한 10번?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10번 못할 거예요. 그냥 아 그래요? 시체라도 그냥 가도 못하는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100m로 줄여야 돼. 직선 구간 대시하고 커브 구간 조깅하고 직선 구간 대시하고 커브 구간 조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하면 나쁘지 않지. 힘은 좋으니까 웨이트를 올라 하세요. 푸시업을 되게 한 2년 동안 했었어. 푸시업. 웨이트 안 했어. 거의 안 했어. 하체 웨이트 많이 안 하지. 웨이트도 많이 하고 그런 부위가 많은 그런 인터벌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 체력도 차고 나가는 운동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. 복합 체력이라 많이 해야 돼. 뭐 근력도 필요하고 이 유산소도 필요해가지고 다 해야 돼. 지금 유산소 준비하시면 하세요. 어떤 거요? 저는 유산소를 그렇게 전력 달리기 안 하는데 인터벌식으로 하긴 해요. 아 요즘에 인터벌 나왔어요. 네, 인터벌. 그게 축구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.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속 네, 80% 정도 속도 내고 그다음 한 50%로 다시 러닝 뛰고 다시 네. 1분 뛰고 30초 러닝 1분 뛰고 30초 러닝 네, 샷 뛰고 또 매주 샷 맞으시잖아요. 네, 거의 회복이요? 네. 샷 뛰고 한 중간에 또 한 번 하고 근데 이런 조깅하는 게 리커버리가 되기도 해. 아, 회복 훈련. 아, 회복 훈련. 네, 보통 다루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. 다루는 거 공을 가지고 노는 템포 공이 튀어요. 아, 이거를 다루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
공을 자르는 거야. 네, 그냥 커트든 다른 거 안 봐도 다 보이죠. 이제 뭐 서브 넣거나 뭐 리시브나 이게 공을 급수가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들이 이 공 때리는 치는 걸 잘해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A조가 가고 막 막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공 달래는 걸 많이 못해요.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싸움인데 이거 볼을 얼만큼 달래냐 그리고 그 공이 올랐을 때 얼만큼 때리냐 이런 거 싸움인데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공 튀어버리면 반대쪽에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. 공 달래는 사람한테. 아마 너가 때릴 기회도 안 줄걸? 템포를 뺏어버리니까. 저 100% 때릴 공이 잘 없죠. 100% 때릴 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거야. 한 번 딱 요거 한 번 줘서 딱 요 한 번을 원하기 위해서 뛰는 거죠. 길을 가고 싶다는 신호도 있고. 가자. 고생했다. 고생했습니다. 운동 잘하고. 그러니까 막 뛰는 거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웨이트 좀 많이 해야 돼. 내가 볼 달래는 것부터 해야 돼. 공 치는 공을 많이 쳐야 돼, 공을. 스트로크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. 체력은 내가 볼 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공 코트 체력이 없는 거야, 코트 체력. 딱 뛰고 이러면 이런 게 그렇다는 거고 코트 체력이 없는 거라고. 그냥 요즘 저기 뭐냐, 게임 뛰러 많이 다니라고 해.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해야 돼. 그런 게임도 많이 뛰어야 되는데 스트로크 많이 해야 돼, 훈련을 많이 해야 돼. 수족하고 있어요, 저희 스피드 드라이버. 누구 한 대? 저 마이크. 티스텝. 그러면 안 돼. 너가 잘해야지. 지중이 좋아하잖아. 좋아, 잠시만. 형, 죽이라니까. 이게 안 해도 싫어. 그러니까, 계속 영상 보니까 이제 정립이 돼 있어. 그리고 나중에 그거 영상, 우리도 인터뷰 영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자. 그래. 김동우 왜 2등만 하는가? 여기. 마이크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호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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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찍었다. 많이 찍었다.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 같이 하자.